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이번 무효의 종류에서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 두 가지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그 외에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냐면 보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요,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에 있어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가 뭐죠? 원칙이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 허위표시가 무효인 경우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차단효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차단효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권리가 넘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관계가 뭐가 돼버리냐면 차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쪽의 문제가 이쪽에 뭘 주지 않냐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사는 사람들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뭘 취득하냐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뭐라 그러냐면 차단요 또는 엄폐요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C가 D가 권리를 취득하냐 물어보면 얘를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앞사람을 보셔야 돼요. 봤더니 얘가 어떤 이유로 뭘 갖게 됐어요? 권리를 갖게 됐다면 얘는 뭐죠?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근데 얘가 권리가 없어요. 왜 없나 봤더니 절대적 무효여서 권리가 없다면 D도 뭐죠? 권리가 없는 거고 이때는 뭐죠? 제3자 문제니까. 만약에 비진이 표시거나 통정어의 표시 C가 뭐가 없어요? 권리가 없으면 D는 선이면 권리 갖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하는 거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또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뭘 해줬냐면 등기를 해줬어요. 이런 사례 내면 꼭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면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해가지고 정은 선이라도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럼 이게 차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도 뭐예요? 선악불문하고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제3자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병이 만약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반사회적 무효에서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데 반사회적 무효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감 잡히시죠? 그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등기를 해줬고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고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어요.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만약에 병이 이미 선이어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졌다면 뭐가 돼버려요? 차단이 돼버리니까 정은 뭐죠? 선악불문하고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이 악이어서 뭘 갖지 못했어요? 소유권을 갖지 못했다면 이제는 뭐죠? 제3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병이 악이어서 소유권을 못 갖는 거라면 이때 정은 선이어지면 뭘 가지요?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물어보면 먼저 누구부터 보세요? 앞사람부터. 앞사람에게 소유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이미 소유권이 있다면 그것은 제3자 문제가 아니라 차단적 문제임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자 일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일단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동적 무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만 공부한단 말이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예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아야 뭐가 돼요? 유효니까. 일단 매매 계약할 때는 뭐였다가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재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짜 잘 정리되어 있는데 다만 이거를 깨알같이 막 이렇게 찢어 밝혀서 외우시면 안 되고 큰 틀을 잡으셔야 돼요. 자, 큰 틀을 잡자고요. 첫째, 유동적 무효도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겠죠. 적어볼까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요. 이게 적으려고 적지 않으려고 했다가 적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모든 무효의 공통점인 거예요. 모든 무효의 뭐죠? 공통점인 거죠. 다만 다른 무효와 다른 것은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은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해제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두 번째,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요. 중도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줄 필요 없지만 줬다면 뭐죠? 유효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뭐는 있냐면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협력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라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방 당사자가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하고요. 또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입니다. 기타. 첫째, 지정 해제죠.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거든요. 계약을 하고 허가받으려고 하는데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경우 토지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죠. 토지,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했구나. 다시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상태라면 뭐까지 무효인 거죠? 건물까지 싹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효하죠.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고 또 쌍방 모두가 허가받을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때는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정리해드린 거를 정확하게 뭐 하신 다음에 숙제하신 다음에 교재를 읽어보면서 뭐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연습해보자고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뭐예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3번. 자,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라고요? 무효다. 따라서 물권적 효과든 채권적 효과든 뭐죠? 발생하지 않으니까. 1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동그라미 1번,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재가 다 나와 있는데 다만 이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체계를 잡고 교재를 보고 뭐죠? 연습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유동적 무효가 무효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는 뭐죠? 존재한다.
그래서 1 해가지고 1, 2, 4번의 1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요.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중도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대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도금은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협력은 해야 되니까 중도금을 안 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 2번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일방이 거부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뭐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가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강제할 수가 있다. 로 크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예요?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6번도 같은 취지고 그 다음에 5번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의 내용도 쌍방 모두가 허가받기를 거부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그 다음 2번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소급해요. 뭐죠? 유효가 되죠. 7번 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인데 불허가 처분이 잘못됐어요.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그럼 여전히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다. 이런 얘기죠. 너무 취업적입니다. 근데 8번은 뭐냐면 자 금반원의 원칙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 귀엽게 두시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한 행위도 지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두 번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위반 행위를 한 사람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게 가능해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요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한 규정도요 강행법규고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이게 뭐죠? 8번에 나와 있는 거죠. 9번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요? 확정적으로 뭐예요? 유효니까요. 10번.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슨 계약은 유효합니까?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죠. 11번.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12번은 유동적 무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정지 조건이 뭐예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해제 조건이 뭐예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죠? 확정적 무효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유동적 무효와 상관이 없이 뭐예요?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의 내용인 거죠. 그죠? 그럼 쭉 봤죠.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린 게 교재에 다 나와 있긴 해요. 이것만 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시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뭐죠? 3번 일부 무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